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서 보면 계절의 변화를 어디서 제일 먼저 느끼는지 아십니까? 옷 색깔이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옷 색깔이 이렇게 봄이 되면 여름을 향해서 점점점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러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칙칙해지기 시작하죠. 오늘 벌써 9계명이죠. 다음 주면 10계명이 끝나는데 10계명 참 부담되죠. 매 계명마다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늘 등장을 해서 지난주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전주는 간음하지 말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5계명서부터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데 오늘은 또 거짓말하지 말라 주제입니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피해 살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의 의도 또 의미는 뭘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명은 그냥 단순히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당시 시대적 배경상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보호하자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언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도 소통수단이 있죠, 나름대로. 그런데 그래봐야 멍멍 이걸로 다 통합니다. 근데 사람은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감정이 섞이고 뉘앙스를 통해 의미가 달라지고 참 언어가 오묘하죠. 그 언어에는 거짓 언어와 참된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짓 언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거짓 증언 또 거짓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만 짧으니까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분명히 그냥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고 내 이웃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내 이웃에 대하여라는 말을 할 때 이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것이 사실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문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특별히 법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합니다. 그 당시도 고대 사회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끼리 살다 보면 시시비비가 일어나겠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시비가 일어납니다. 오늘처럼 뚜렷한 삼심 제도는 없었을지라도 누군가 족장이나 리더가 그것을 이제 심판해야 되는데 그때 뭐 감식 기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증인입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아합왕 시대인데 궁궐 옆에 포도밭이 하나 좋은 게 있었습니다. 아합왕이 이게 궁궐하고도 가깝고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주인한테 말을 건네보니까 씨도 안 먹혀요. 안 판다는 거예요. 좀 팔아라. 아니,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첫째, 유대 율법상 땅을 매매할 수 없고 둘째는 이 땅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진 땅입니다. 이 땅은 팔 수 없습니다. 그 왕의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왕이 궁궐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화가 나서 두루 누워버렸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
아내가 누군가 하면 유명한 인물인데 이세벨. 실권자입니다.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고.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있냐고. 사정 얘기를 했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의 요구를 거절한다. 난 저 밭을 갖고 싶은데. 알았다고. 해서 이 나봇을 음모에 빠뜨립니다. 해서 두 가지 죄목을 걸죠. 저 사람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두 가지 죄목을 걸어요. 이 사람을,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 죽어야 마땅한 죄니까 근데 증인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아, 누가 그 소리를 들었냐? 그래서 독립불량한 위증자 두 사람을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사요. 그래서 법정에 세웁니다. 저 나봇이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야기를 당신 들었지? 아, 들었습니다. 돈 먹었으니까. 멀쩡하게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위증의 일로 나봇이 죽임을 당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 유명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7장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죽임에 해당하는 범죄가 벌어졌더라도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은 죽이는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혹 있을 오해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두 사람 이상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위증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벌을 받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신명기 19장을 보십시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만약에 위증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그 벌받게 돼 있었던 사람들의 벌을 위증자가 대신 뒤집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으로 다스릴 만큼 이 거짓 증거는 엄하게 다스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위증자를 매수해서 사람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보통 거짓말들이 왜 벌어지는가? 거짓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모든 기원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돼요. 모든 거짓의 기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그 오리지널 현장을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서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창세기 3장. 제목 없어요. 창세기 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뱀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앞을 보세요. 여자에게 물었던 뱀의 질문, 문제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뱀이 과장법을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이라는 말을 하나 더 첨가를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리진이 있다면 거기에 빼는 것도 거짓이고 더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제일 먼저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달려든 게 아니에요.
아주 다른 모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슬쩍 변형을 시켜서 과장을 합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말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앞으로 넘겨서 2장 16절.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원래 나머지 열매는 먹고 오직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여기에다가 정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게 무슨 화법이에요? 과장법이에요. 과장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통치자들이 이런 과장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오도한 경우들이 많았죠. 거기에 제일 나팔수로 이용되었던 기관이 방송 매체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 시간을 통해서 과장된 영상을 내보내고 백성들을 쭉 쏠리게 만듭니다. 요즘은 CG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도 보면 거의 전지전능해요, 장면 자체가. 예. 이 컴퓨터 그래픽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우리 3일 뉴스 만드는 친구들하고 사석에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뉴스 방향은 뭡니까? 제가 뭐 이런저런 관점을 평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만 얘기하겠다. 과장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아주 선정적인 장면을 내보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의도가 담겨질 때 그게 과장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주 끔찍하고 처참하고 아주 딱한, 그게 팩트이긴 한데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과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잘하는 수법들입니다. 뭐 모든 시대가 그랬던 건 아닌데 한때 그랬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은 잘 모르면 속아요. 소리에 속고 장면에 속아요. 그런데 사단이 하는 방법이 항상 과장법으로 들어와요. 이 과장법에 여자가 걸립니다. 자, 3장으로 다시 가서 어떻게 걸리는가 확인합시다. 2절, 여자들만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여자 말에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자가 사탄의 패턴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상대방이 과장해서 대화를 걸어오니까 여기도 흥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과장해서 대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거짓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걸렸구나 해서 본색을 드러내죠. 그리고 본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에 정면 도전하는 이야기를 여인에게 합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 인류가 속아서 넘어가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 이 세상은 거짓 세상이 됩니다. 헛된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절정으로 꼽히었던 현장이 어디죠?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모든 방법과 모든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불법과 거짓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이 저지른 이 거짓의 유혹에 넘어간 죄악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그대로 다 받아내십니다. 그 불법과 그 거짓을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즉 증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법정 용어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에요. 제가 대학부 다닐 때 섬겼던 교회 그 대학부 주보 이름이 증인지였습니다. 거기 보면 그 증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건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자.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6절의 이야기는 그렇게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이제 구속사적인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이 거짓의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면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경에 거짓말이 없냐? 성경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대표적인 거짓말. 라합의 거짓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두죠? 근데 군사들이 와서 숨겼지. 그러니까 아니요. 수색해볼까? 아, 아까 저쪽으로 가는 거 내가 봤다고. 그래서 병력들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또한 유명한 역사적인 거짓말이 있죠. 출애굽 시대에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근데 산의 아이가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아,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강해가지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애를 벗어 낳아버리는데 뭐 어떡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이 두 거짓말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으로. 전부 믿음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정의를 오늘 새로 내려야 될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거짓의 정의는 뭔가?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에도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어이구,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자유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 그러면 되겠어요? 어휴, 얼굴 참 개성 있게 생겼다. 최소한 이 정도는 예의상 멘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본대로 느낀 대로 그래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지. 오늘 목사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애 얼굴이 참 안타깝게 생겼군요. 이래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바보라 그래요. 바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아버님이 병원에 진단을 받고 왔어요. 갑자기 아들을 오라 그래요, 의사가. 갔더니 2개월밖에 더 못 사시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잘 준비시키십시오. 예.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2개월 남으셨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런 아들이 있어요? 이건 나쁜 아들이죠.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걱정하지 마시래요. 식사 잘 드시고 마음 평안히 잡수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 만우절날 거짓말들 많이 하죠.
저는 이제 만우절이 앞에 오면 일주일 전부터 계획을 합니다. 일주일 전부터 기획과 계획을 해서 이제 교육자들 골탕을 먹이는 재미에 1년을 살아요. 지난 4월 1일 날에는 누가 요즘 공부를 안 하나 책을 좀 읽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 안 하게 생긴 여섯 교육자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내가 어느 기독서점에 책을 맡겨놨는데 그거 좀 몇 시까지 찾아갖고 와라. 카톡을 보냈어요. 여섯 명에게. 그런데 네 명만 갔어요. 두 명은 눈치를 채고 안 갔어요. 나쁜 목사들이. 네 명은 이제 가서야 만우절날 설마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려 하고 갔는데 이게 만우절이라는 사실과 맞닿으면서 그때야 알아들은 겁니다.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덕분에 유쾌했고 책도 샀고 책도 읽다 왔습니다.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또 그렇게 선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훈훈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그 몇 주 후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서 몰라요. 이제 그 서점 주인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아 목사님 며칠 전에 3.1교회 교육자님들이 그 몇 명씩 계속 와가지고 책 맡겨 놓은 거 달라 그랬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고 아 그 내가 만우절날 그 속인 거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그 자매들이 깨닫고 막 웃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이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음력으로까지 만우절을 지켜요. 음력으로까지 대박이라고요. 속는 사람은 괴로운데 자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유쾌한 거짓말일 수가 있죠. B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만우절날을 기다려서 오히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기획 같은 걸 한다 그래요. 뭐 남극 하늘에 펭귄이 날아다니는 영상을 막 CG로 만들어 가지고 막 문의 전화가 오고 그런대요. 문의 전화가. 그리고 이제 또 그 BBC 방송국 7대 거짓말에 뽑힌 기사인데 나무인데 막 스파게티가 열려요. 이게 만우절날. 이게 만우절에 그 기획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방송국에 폭주 전화가 쇄도를 한 겁니다. 그 나무 어떻게 재배하냐고. 설마 그 BBC 공영 방송에서 그런 거짓말을 할 줄이야 국민들이 상상을 못 했겠죠.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우리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히브리 산파나 기생 랍 같은 그런 거짓말은 뭘까? 거짓의 정의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우선적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주제로 생각할 때 논할 때 사실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 위험합니다.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 분위기도 좋겠다. 포도주도 한 잔 들어갔겠다. 알딸딸한 분위기에서 형제가 우리 오늘 부부로서 출발하는 날인데 다 털고 가자. 그래가지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근데 순진하게 또 아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다 털어놓은 거예요. 새벽 1시까지. 그러면 틀림없이 새벽 2시쯤 베란다에 혼자 담배 피는 이제 형제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주의가 어떤 때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 거짓말의 정의는 제일 중요한 우선적 가치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느냐 죽이는 데 있느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의 제일 중요한 정의예요. 히브리 산파나 기생라합의 믿음이라는 행동으로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전부 어느 쪽의 선택이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이 사실이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거짓말이 있죠. 자막 하나를 볼까요? 레위기 5장.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탤런트 중에 차인피시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오래전에 어느 프로에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선한 일을, 봉사일을 하게 된 그 조그만 동기 하나를 설명하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어릴 적에 동생하고 놀다가 동생이 문이 고장난 지하실에 갇힌 겁니다. 자기도 어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문도 열 수가 없고 열리지도 않고 외진 곳이었는데, 근데 그 지하실이니까 지하실에서 그 빠꿈이 뚫린 창까지 너무 높아요. 거기 이제 안에 동생이 갇힌 겁니다. 근데 창문이 크면 자기라도 몸 밀어 넣어서 어떻게 들어가든지 해볼 텐데 자기 몸을 밀어 넣어도 걸릴 정도로 창이 작아요. 그러다가 발버둥을 치다가 어떡하나 어떡하나 하다가 시간이 흐르고 날은 어둑어둑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덜컥 동생이 혹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이 난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오직 하나, 누군가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옆에서 큰 소리로 소리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 동생 좀 구해주세요. 내 동생 좀 살려주세요. 내 동생 좀 꺼내주세요. 그 어릴 적 무서웠던 경험이 사실은 자기가 이 땅에 공고한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 행동의 시초였다는 거죠. 자기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의 조그만 몸짓 하나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아우성 치는 정도의 몸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의 수고라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짓말은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럼 국가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야, 조용해. 너만 떠나면 교회 시끄럽지 않아. 아주 무서운 짓이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먼 훗날 그렇게 굶고 썩다가 그 폐해가 자기까지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것이 소위 은혜라는 이름으로 벌어질 수가 있어요. 침묵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입니다. 레위기 5장을 다시 보세요. 자, 자막을 띄워주세요. 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은 인류가 거짓의 소가 타락한 이후부터 전부 거짓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조품 행복을 쫓아다니고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전부 거짓투성이에요. 그런데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시고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너의 길이고 너의 소망이다. 우리는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고 목도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 닫고 살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입을 닫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거짓 증인 자들이죠. 미국에 지금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어요. 새들백 또 윌로크릭 교회가 아닙니다. 크리스탈 처치는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수만 명이 모여요. 그분 방송 설교는 수백만 명이 크리스찬들이 아닌 사람들까지 청취할 정도로 인기 높은 프로입니다. 조엘 오스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정의 힘, 이거 쓴 사람이에요. 그분의 복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또 하나의 무서운 점은 잘못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과 강단을 책임진 목회자들에게 이건 무서운 경종이에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할 것이냐,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할 것이냐, 이 양자 사이에 매일 고민해야 됩니다.
듣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은 충동이 어느 목사인들 없겠어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매주 이 십계명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담인지 저는 알아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내 말에 1.1획이라도 변개시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잘못 전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계명의 사건이 그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길, 예수 소망만이 인류가 나아갈 길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캠퍼스 안에서 그대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용감하게 여러분들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신실한 은혜가 있기를,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